2024 대한민국 출산정책.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결혼 기피 현상, 저출산, 취업 문제, 고령화, 양육, 돌봄, 사회구조 등 결국 핑계일 뿐입니다. 라떼는 말이야, 월드컵 핑계를 대면서까지 길에서 만난 이성과 결혼은 물론 아이까지 가졌는데. 그래서 60년대식 공익광고가 부활했는데요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입니다. 국가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라고 국회의원, 대통령을 우리가 손수 뽑았으니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. 나머지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 걱정 말고 매일이 안 되면 주 1회씩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.